애를 조금 혼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읽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커서와 이야기해서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코드 터치 없이 계속 수정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버셀에서 빌드에러가 계속 나고 있어요. 이것도 커서에게 부탁해서 열심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오늘 뭘 해볼 거냐면 카페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거든요. 한 2시간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서비스는 뭘 할 수 있는 서비스냐면 유튜브 링크를 던지면 그 유튜브 내용을 요약하고 게시글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커서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 AI로만 만들어 볼 겁니다. 자세한 기술 스택은 제가 설명에 남겨둘 텐데 저장소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1시 2분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걸 요즘엔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커서와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서 전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걸 의미해요. 개발자가 코드 외에 제품 기획이나 시스템 아키텍처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겠죠. 이전엔 연주자였는데 이젠 지휘자가 돼서 음악을 연주하는 느낌이랄까요? 지금쯤 제가 말을 할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제 목표는 뭐냐면 최대한 제가 직접 코드를 안 짜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만 이용해서 거의 노코드? 그게 아니라 노 손코드 컨셉으로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제가 바이브 코딩이란 표현을 몰랐어요. 그래서 노 손코드, 그러니까 직접 코드를 터치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15분쯤 지났죠. 제가 저때까지 뭘 하고 있냐면 Next.js 기본 템플릿으로 프로젝트를 셋업을 제가 해뒀어요. 이제 그 이후에 서비스의 기본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프롬프트로 넘기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커서에 넘겼고 제가 만들고 싶은 프로덕트 스펙을 정의해서 넘겼는데 이제 에이전트가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엔터는 조금 쳐줘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저때 당시에도 몰랐는데 엔터를 안 치고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커서에 YOLO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YOLO 모드를 활성화하시고 절대로 입력하면 안 되는 명령어 같은 목록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가하시면 어지간한 동작은 에이전트가 직접 다 하고 서비스를 완성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저때 당시에 저보다 훨씬 더 쉽게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30분쯤 지났어요. 작업이 잘 되고 있는데 마침 저 때는 녹음이 좀 잘 돼서 제가 직접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뭔가 텍스트를 게시글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굉장히 할루시네이션이 심하고 실제 내용과 좀 무관한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자막을 읽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커서와 이야기해서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코드 터치 없이 계속 수정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막 커서에 있는 에이전트랑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걸 원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안 해주니 하면서 저는 당시에 소넷 3.7을 썼거든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좀 큰가 봐요. 그래서 약간 기대와 실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하면서 마치 친구랑 투닥투닥 하듯이 이야기 나누면서 서비스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는데 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알고 보니까 이 AI 친구가 자막을 제대로 읽기 어려우니까 영상의 제목이랑 영상의 설명만 가지고 내용을 추론해서 그걸 글로 써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내용과 무관한 글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AI를 조금 혼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읽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또 볼게요. 그래서 보면 조금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려면 코드를 읽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진단하는 역할을 AI를 대신해서 할 수 있으면 사실 명령이 더 빨리 정확해지니까 전반적인 속도 자체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모르겠어요.
AI가 더 발전하고 어쩌면 제가 AI를 더 잘 쓰고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말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도 코드를 좀 읽을 줄 아는 게 서비스 개발의 속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로그를 좀 남겨달라고 해서 로그를 남겼거든요. 자막 자체는 이제 잘 읽어옵니다. 그런데 뭔가 그 자막이랑 실제 내용이랑 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막을 좀 과한 상상력으로 얘가 해석해서 전혀 다른 글로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템퍼처라는 그 옵션을 조금 낮춰주면 자유도가 낮아져서 LLM이 뭐랄까 헛소리,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성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의성을 낮추는 방식에 템퍼처라는 키워드가 쓰인다는 건 제가 사전 지식이 있으니까 조금 빠르게 접근 가능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까놓고 말해서 그냥 너가 가능하면 창의성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올라마와 그 올라마에 사용되는 모델인 X1이 거짓말 안 하는 방식으로 글을 제너레이트 해주면 좋겠어 라고 했으면 아마 템퍼처 값을 낮추라고 가이드를 줬을 거예요. 그래서 딱히 LLM에 대한 지식, 프롬프트에 대한 지식이 좀 없더라도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하시면 충분히 저 부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이제 1시간쯤 지났죠. 이쯤에는 이미 글을 생성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URL을 넘겨서 영상을 분석해서 글을 생성하는 단계까지 왔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쓸만한 글이 나온 것 같고 이 글을 게시글로 발행하는 기능을 만들고 테스트를 좀 해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보시면 2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하는 게 되게 재밌었나 봐요. AI랑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비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과정을 제가 막 해설도 안 하고 1시간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실제로 시간이 좀 빠듯하다고 느껴서 지금 제가 조금 흥분한 상태로 말을 합니다.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시간이 한 4분 남았네요.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곧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버셀에서 빌드 에러가 계속 나고 있어요. Next.js 15버전 문제인 것 같고 이것도 커서에게 부탁해서 열심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이때는 제가 정말 코드에 손을 댈 뻔했어요. 진짜 단순한 해결인데 이걸 커서 입장에서는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타입 에러를 던져줬는데도 이 에러를 못 풀길래 GPT 앱을 제가 써서 GPT 앱이 커서를 보도록 만들고 이 커서에서 발생한 문제를 너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이렇게 해서 그 설명문을 카피해서 붙여넣어서 커서한테 좀 전달하는 식으로 했어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서 프롬프트를 제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GPT의 도움을 그렇게 받아서 끝끝내 코드에 손을 안 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마지막 빌드 중이고 이번 빌드가 실패하면 배포는 실패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까지 해보고 완성되는 화면 지켜보시죠. 제발.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완성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2시간 동안 AI가 만들어준 서비스가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코드를 짰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유튜브 URL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로컬에 띄워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게시글 생성기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URL 하나 입력하면 이렇게 처리 중이라는 상태가 뜨고 실제로 이쪽에 보시면 로그가 남습니다. 이렇게 어떤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단계가 모두 끝나면 이 밑에 무엇인가 뜰 겁니다. 이런 UX가 아직 좀 좋진 않은 건 제가 기획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실제로 현재 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스타트업 개발자 2월 회고라는 글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실제 게시글 목록을 가봐도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 목록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처리 중이고요. 실제로 제가 코드를 직접 손댄 건 한 줄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걸 템플릿으로 생성할 때를 제외하고요. 실제로 생성된 전체적인 코드가 AI에 의해서
순수 AI의 코딩 능력으로만 시작된 것이고 저는 적절히 가이드를 줬을 뿐이에요. 패키지.json 보시면 이렇게 올라마 쓰고 있고 그리고 Next.js 15 버전 쓰고 있습니다. Next를 써라 그리고 올라마를 써라 같은 가이드는 제가 준 겁니다. 글이 마침 다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글을 보시면 전체 유튜브 내용을 읽어서 요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 소스도 확인할 수 있고 소스 내용이 오 괜찮다면 이제 여기서 게시글 발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성공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실제로 이렇게 글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게시글 목록을 다시 가서 보면 글이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열어보면 이렇게요. 제법 괜찮죠? 최근 제 영상의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썼던 가이드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게시글을 만들어 달라 대신 타임스탬프도 보고 뭐 캡션도 보고 제목도 보고 해서 원하는 요건에 맞춰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했던 프롬프트도 여기 확인할 수 있는데 프롬프트가 너무 기니까 이 로딩 자체가 좀 버벅이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엄청 프롬프트를 뭔가 많이 했죠. 거의 얘한테 위임하고 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읽고 시작해라고 했는데 제가 요구사항을 한 8가지를 줬어요. 그 8가지를 베이스로 시작을 했고 중간중간에 라이브러리의 선택 그리고 어떤 에러 상황 핸들링 자체는 같이 해결해 나갔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대화를 하면서 계속 해결을 해 나갔어요.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만들어 봤고 2시간 반 집에 한 30분 더 했으니까 2시간 반 정도 만드는데 소요가 됐어요. 이 서비스에 대한 코드는 오픈해뒀으니까 이것도 제가 설명란에 달아둘게요. 그리고 이 서비스도 배포를 해뒀어요. 배포를 해둬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올라마 로컬에서 돌리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URL을 넣는다고 해서 요약을 해주지 못할 거예요. 지금 서비스의 구성상. 만약에 제가 이걸 제대로 서비스화하고 싶었으면 올라마를 로컬라이즈해서 올려두거나 GPT를 써서 이제 API로 요약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요금을 낼 수는 없어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제가 뭐 요거 서비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대체제들이 참 많으니까요. 좋은 서비스들 찾아서 써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도 AI를 적극 활용하셔서 서비스 만들어 보는 경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